화물차 운전자들을 위한 무상 편의 시설 X화물차 라운지가 10월부터 본인 인증 후 입장하는 시스템으로 바뀐다. 한국도로공사는 화물차 운전자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X화물차 라운지 56개소를 대폭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X화물차 라운지는 장거리 야간 운전이 많은 화물차 운전자가 수면실, 샤워실 등 편의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화물차 휴게소 23곳과 일반 휴게소 33곳, 총 56개소에 설치돼 있다. 도로공사는 10월 1일부터 X화물차 라운지 이용자가 본인 인증 후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입장할 수 있도록 출입관리 시스템을 운영한다. 스마트폰에 올게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화물차 라운지 회원으로 등록해야 입장용 QR코드가 생긴다. 이번 조치는 기존에는 X화물차 라운지 이용자가 출입대장을 기록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도난, 기물 파손 등 시설 내 안전 방범 사고를 예방하기 어려웠다는 판단 때문에 마련됐다. 도로공사는 지난 6월 X화물차 라운지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노후화된 19개소의 샤워실과 화장실 등을 수리하고 안마의자와 운동기구 등 편의시설을 교체했다. 휴게소 운영업체와 협력해 X화물차 라운지 전담 인력도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김희태 도로공사 휴게시설처장은 열악한 근로 여건으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화물차 운전자들을 위해 X화물차 라운지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 피로를 느낄 때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화물차에 대한 각종 뉴스를 알려주는 영상뿐만 아니라 계약 상담 및 매매 영상이 다양하게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등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